멕시코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아침에 오아카에 도착해서 이제 오아카 구경 시작합니다. 오아카. 다시 시작. 오아카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도시가 이쁘군요. 도시가 진짜 예뻐요. 책 보면 아기자기하고 여기 뭐 이런 동상도 있고. 동상 있어? 네. 이런 동상도 있고. 도시 전체적으로 색감이 장난 아니에요. 하늘때 알록달록. 이거 장기투수 각인데요. 장기투수 각인가요? 아, 저는 알아요. 제가 지금 3박 했는데 나중에 일단 두고 보시죠. 나중에 두고 보시죠. 몇 박 더 있을지 모르겠네. 결국 저는 오아카에서 8박 9일을 있다가 가게 됩니다. 멕시코 하면 타코 아니겠습니까? 오아카에서 유명한 타코 맛집 페스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아, 왜 영상을 하나도 안 찍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레모네이드랑 타코를 시키고, 타코도 종류가 있으니까 시키는데 이렇게 야채도 좀 넣어주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저 생선 타코, 저 세 가지 조그만 생선이 들어있는 타코를 꼭 드세요. 저 정말 맛있습니다. 타코를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식후 커피와 디저트겠죠. 오아카에는 카페브레라는 카페가 있는데 화이트 치즈케이크인가? 그게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딱히 맛있는 건 아니었고요. 티라미슈도 하나 시켰는데, 그런데 뭐 딱히 그런 게 맛있는 건 아니었고요. 오아카에는 정말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아마 나올 텐데 오아카에 정말 맛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쁘게 먹어야 돼.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게 맛있다고? 있어요. 후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밥을 먹어야겠죠? 저희는 오아카에 있는 유명한 시장 11월 20일 시장에 갔습니다. 어제 연기 봐. 어제 들어가기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갑시다. 실내에서 고개를 굽다 보니 연기가 정말 자욱했습니다. 와, 네. 주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식을 주문하는 건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알아서 메뉴판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기와 음료 같은 걸 주문하면 됩니다. 쌀사와 다른 야채 같은 것들은 따로 추가해야 됩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모든 고기가 다 나오는 믹스토였는데 우리 태경씨가 이걸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타코 먹고 디저트 먹고 진짜 배가 불렀는데도 맛있었어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저희는 택시 타고 엘미라도르 와하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와하카의 전경을 볼 수 있고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꼭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또 와카의 저 야경은 가나와토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가나와토가 더 예쁩니다. 반짝반짝거리지 않나요? 네, 저희 네, 뭐 그러다가 와, 네, 그렇다고요. 눈이 이상한데.
하루의 마지막은 술로 장식을 해야 멕시코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는 이제 야경을 다 보고 술 맛집 라 메스 갈레리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 그 영상을 또 왜 안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블랙 맥주랑 뿔게를 많이 먹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뿔게는 우리나라 막걸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뿔게 중에서도 그 오트로 만든 뿔게가 있는데 그게 짱 맛있어요. 그게 매진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오아카에 가신다면 뿔게 오트로 만든 뿔게를 꼭 드시도록 하시고요. 가볍게 맥주랑 뿔게 시키고 저 아보카도 들어간 과카몰리를 시키면 아주 금상첨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또 찍어.